구형 눈빛, 신형 눈빛, 간지나는 눈빛.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가 팰리세이드 리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우, 디자인이 뭐 더 산으로 가네, 아유 별론데, 막 이런 얘기들 댓글에 달렸잖아요. 하지만 지금 사전 계약량이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언제 받을지도 몰라요. 막상 살 사람들은 그런데 댓글 안 달더라고요. 그냥 사더라고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말 인기가 많은 차예요. 둘 다 캘리그래피 모델을 갖고 왔는데 판매량의 50%가 캘리그래피고요, 그 다음에 한 40% 정도가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막상 익스클루시브로 고른 사람들 10%밖에 안 된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가장 그래도 좀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익스클루시브를 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캘리그래피를 고를까? 그렇지, 이왕 타는 거, 왜냐, 아빠의 만족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구형은 너무나 가족만을 위한 차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고 우리 가족 행복, 희생 이랬다면은 요번에 나온 신형 있잖아요, 신형은 이제 좀 더 운전자의 배려로 만들어졌대요. 더 고급화 시키고, 운전자가 나 혼자 운전해도 나 좀 고급 차에 타고 싶다, 나 플래그십 SUV에 타고 있다, 요런 느낌을 나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송PD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40-50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신기하지?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이거 출산율 문제야 이거. 둘째? 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40-50대 인구 가장 많은데 거의 다 이제 애들을 키우거나 좀 더 큰 초딩, 중딩 키우는 부모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선택지가 사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 배경 한번 봐봐요. 팰리세이드 타워 어디 놀러 온 거 같지 않아? 어디 숲속에? 이렇게 배경에 비쳤을 때 이 신형과 딱 구형을 보면 어떤 게 더 이뻐 보여요? 아, 카메라가 대답을 해주는구만. 이 멧돼지는 좀 정말 그때 얘기했지만 정장을 입은 멧돼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구형 멧돼지는 좀 더 댄디한 느낌? 오늘 구형 멧돼지는 어디 이렇게 댄스 파티에 가볼까? 라고 했으면은 이 대형 멧돼지는 오늘 MOU 체결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00억 투자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가는 차 같아. 딱 이 정돈된 느낌이. 그리고 새로 나온 이 캘리그래피 모델이 이전 캘리그래피보다 얼마가 올랐는지 알아요? 거의 45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본 차 가격만 이제 5천만 원이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좀 불만이 있는 건데 또 그에 합당하게 올렸더라고요. 내가 아까 신내를 잠깐 봤는데 아, 이거는 또 현대에서 머리를 쓴 거야. 이 또 구형은 아까 실내를 좀 구닥다리로 줬더라고. 완전 또 색소. 신형은 또 색깔 막 난리 나는 거 줬고. 이러면 사람들이 혹 하잖아, 또 실내로. 근데 제가 또 항상 차 얘기할 때 가격도 얘기하잖아요. 3월 생산분, 뭐 4월 생산분, 이런 차에 대해서는요, 이 구형 모델도 지금 할인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재고가 남은 거를 나는 구형이 아직도 마음에 들어, 하지만 난 싸게 할인받아 살 거야 하신 분들은 이 구형도 빨리 잡으면 살 수가 있거든요. 아, 다 필요 없어, 신형이 진리야 하시는 분들은 대기 타세요. 군대 갔다 오세요. 군대를 일단 갔다 와야 되고, 갔다 왔는데도 제2대? 아, 그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이제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인받아 구형이냐 아니면은 기다려도 신형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이 차를 산다, 나는 신형이 진리지. 유튜브 가격이 나오잖아. 요번에 일단은 가장 변한 요 DRL 램프를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모아봤거든요. 신형 모델이 더 굵어지고 이렇게 외측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앞에 몰려있는 것보다 요게 좀 더 차가 와이드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굵어지니까 훨씬 더 눈에 띄지 않아요? 이게 바로 조선의 레인지로버다. 왜냐, 이 사각형 램프 봐봐. 뭔가 레인지로버 느낌 나죠? 구형도 그랬는데 신형이 좀 더 신형 레인지로버 같은 느낌이 든다. 요 그릴 요 하나하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요 H마크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신형은 이 알맹이 크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어요. 자연스럽게 그릴에 파묻히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추천드렸지만 캘리그래피보다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의 그 블랙 그릴 알죠? 그게 훨씬 멋있어요. 진짜 저라면은 이 차를 사서 블랙 이걸 랩핑을 할 것 같아. 카본 죽이기. A8 카본을 왜 죽었어요? 그건 어떻게든 좀 유튜브 각을 내보려고 죽인 거고. 극한 나왔나요? 욕만 왜 이렇게 먹는 거지? 근데 얘는 진짜 카본을 죽이면은 캘리그래피의 카본 죽이기, 요거 인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구형 눈빛, 신형 눈빛, 간지나는 눈빛. 그 리액션이 없나? 못 찍혔어. 이 신형 같은 경우는 이 눈빛조차 이 앞에 그릴하고 맞춰놓은 거야, 이렇게. 맞아. 구형은 원래 이것도 안 이쁜 헤드라이트가 아니거든? 그니까 더 진보해가지고 그냥 이게 훨씬 이뻐요. 여러분, 여기 더 입체감 있고 다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튀어나와 있진 않고요. 예전에 이것도 정말 혁명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이렇게 나눠놓음으로써 진짜 그릴과 하나 되는 모습. 차가 더욱더 와이드해 보이는 거예요. 어때? 깜빡. 저는 심플하게 딱 신형은 두 개만 불이 딱딱 들어오고,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밑에 부분에서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건 뭐가 더 이쁘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완전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구형 모델은 요 옆면에서 봤을 때 요 DRL 램프 잘 보여 안 보여? 좀 보일래다 말지? 보일래다 말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때 당시 구형만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형은 DRL 램프를 완전 외측으로 더 넓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차를 넓어 보이게 하려고. 신형은 DRL 램프가 되게 잘 보이죠. 넓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오버행이 더 짧아 보여가지고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차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같은 20인치여도 봐봐. 이거는 너무 누가 봐도 그냥 아 현대에서 나온 휠이구나. 아반떼에도 달려 있음직한 디자인이잖아요. 그지? 현대 보통 다 이런 디자인 휠 아니에요? 그러지만 내가 이 레인지로버에서 칭찬했던 그 휠, 바람개비 휠. 이게 고급 느낌이 확 나거든. 진짜 그냥 이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도 아, 요 바람개비를 제일 많이 고를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세워져만 있어도 훨씬 더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따라라란따 음악이 안 나오게끔 블랙시트를 준 거야. 이거 노린 거라니까 진짜로. 아 이것도 색깔이 이쁜 거 줘야 솔직히 좀 사람들이 고민이라도 할 거 아니야. 색깔을 이런 거 줘버리면은 당연히 신형 아 당연히 신형이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같은 차에도 시트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많이. 일단 시동을 딱 키면은 일단 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핸들이 이게 바로 구형 핸들이야. 아, 신형 핸들하고 좀 다르지. 일단 이 차는 일단 디젤도 디젤인데 아 이것도 가솔린 줬으면 딱이었는데 디젤도 디젤인데 요 구형 핸들을 딱 만지고 있자니 난 스타렉스에 탔나? 뭐야 난 스타렉스야 뭐야 나 정말 운전만 하는 운전기사야? 이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요쪽 재질이 진짜 다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신형은 이게 바뀌었거든요. 신형은 여기가 아주 진짜 고급스러운 좀 가죽 느낌으로 다 바뀌었고요. 요쪽 버튼 유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신형과 뭐가 달라졌지 하는데 이따가 신형의 요 센터페시아 쪽 버튼들을 보면은 우와 뭐 이렇게 세련되게 바뀌었어? 이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에어컨 나오는 벤트 있죠. 이거 딱 봐도 아, 핸드폰 거치대 회사를 위한 송풍구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핸드폰 거치대 너무 잘 꽂히게 생겼지. 어떤 핸드폰 거치대를 꽂아도 잘 꽂히게 생겼어요. 그런데 또 신형 송풍구를 보면은 여러분들 또 깜짝 놀랍니다. 완전 요즘 스타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구형은 정말 이 시트 상태와 이 모든 실내 레이아웃들이 넌 운전만 해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디젤 소리 장난 아니지. 야 이거 디젤까지 뽑으면은 완전 진짜 이건 너무 가족을 위한 차다. 너무 난 운전만 해야 되고. 근데 이 신형 같은 경우는 일단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아예 차원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 보시면은 이 버건디색 어떤 것 같아? 고급진 색깔이야. 이것도 현대 농간이 아주 아주 고급스러운 색을 줬어요. 구형은 아주 그냥 회색을 줘버리고. 그리고 이 신형 같은 경우는요 밝은 색보다는 진짜 이런 어두운 색이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따라라란 딴딴딴 실내를 이렇게 줘버리니까 이게 농간이래니까. 이러면 당연히 신형이 최고 아니야? 너무 고급스럽죠? 이게 이제 그랜저에 들어가는 그 핸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쪽 구형 문에 이 느낌하고요 그다음에 요걸 보다가 신형으로 딱 넘어가봐요. 그러면 요 패턴이고 뭐고 이 고급짐이 아예 다르죠. 마치 GV80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GV80의 이 가죽 느낌? G90 특히 G90에 더 닮았어요. 내가 딱 이렇게 운전석에 앉잖아요. 그럼 정말 가족을 위한 차보다도요 혼자 내 운전해도 너무 멋있겠다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거 딱 닫았을 때 이거 어때요? 여기가 가죽 느낌으로 바뀌었죠? 아까 거보다 훨씬 낫죠? 아까 거는 누가 봐도 쌈마이 느낌이었잖아요. 그리고 요 버튼류 있는 요 느낌이 디자인 레이아웃은 비슷한데 전부 다 훨씬 더 고급지게 바뀌었어요. 이 버튼들이 아까 거는 진짜 구형 레리오 느낌이었다면 은 요거 완전 정말 현대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현대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에어벤트가 요 이제 일자로 해서 쫙 이 송풍구 모양이 제네시스에서 밀고 있는 송풍구잖아. 정말 요즘에 이 라인이 대세예요.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핸드폰 거치대에서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좀 고급지게 바뀌었어요 다. 그러니까 좀 더 고급화를 다 시켜놨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이 시트만 찍으면 제네시스 같아요. 완전 상위 브랜드인 완전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 거의 다 닿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느 부분에서 가격이 오른 걸까? 일단 그 익스클루시브 모델만 해도 가격이 266만원이 올랐는데 일단 뭐 주차 보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깡통 모델인데 크루즈 컨트롤 공기질 센서 2열 또 이중 접합이 들어가요. 아이들도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애프터블로우 기능까지 다 들어가고요. 프레스티지 모델만 가도 이건 완전 가성비 모델이거든요. 이건 324만원이 올랐어요 가격이. 이건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가고 전측방 레이더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전동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2열 통풍 시트 이게 8인승에도 들어가요. 이제 옛날에 8인승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키에 들어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까지 다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캘리그래피 모델은 무려 453만원이 올랐어요. 2열에 윙타입 헤드레스트가 들어가는데 저 머리 안 기대봤죠? 진짜 편해. 그리고 이제 이따 밤 되면 난리 납니다. 앰비언트 무드 램프 무드 한번 잡아볼까? 아까 전에 요건 지금 구형 실내인데요 전부 운전자를 위해서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심하게 운전자만을 위해 바뀌었다. 근데 이런 게 좀 문을 열었을 때 하 하는 느낌 들죠. 요거 하 하는 느낌 한번 한 번만 해봐요. 하 하는 느낌하고 요 헤드레스트가 진짜 편해. 요 헤드레스트가 아까 구형하고는 이 편안함이
여기다 그 굳이 목베개를 안 놔도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가족차를 위하신 분들은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있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팰리세이드가 제일 나을 것 같아. 또 외제차로는 좀 너무 비싸고, 외제차는 E급으로 가려면은 거의 좀 제네시스의 밑바닥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GV80을 쫓아오려고 다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곧 이 차를 GV80하고도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과연 프리미엄에 정말 아빠의 자존심을 최고로 올리는 GV80이냐? 아니면 그거보다는 등급이 좀 더 낮은 느낌이지만 좀 더 편리하고 실용성, 공간이 훨씬 큰 이 신형 팰리세이드냐? 궁금하지 않아? 그리고 이번에 3열 타봤죠? GV80 3열 어땠어요? 탈만했어? 요거는 탈만한 정도가 아니야. 그냥 타는 거야, 언제나. 이건 언제나 타는 차야. 아, 내가 딱 뒤에 친구들을 이제 태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2열에서 이 새끼들이 애정인각을 하네? 아, 안 되겠다. 미안해. 난 요것만 볼게. 이것만 볼게. 난 뒤만 볼게. 미안해. 하던 일 계속해.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저 뒤에 카메라가 달려있어가지고 딱 뒤에만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화면도 확실히 커져가지고요. 요 화면도 12.3인치로 커진 거예요, 구형보다. 후방 화면을 봐도 이게 훨씬 크고요. 요 차도 훨씬 더 크고 잘 나와요. 주차할 때 절대 사고는 안 나겠네. 그러면은 요거 살 때 익스클루시브 사서 최하 등급? 기본? 시트를 요걸 선택할 수 없을까? 요 다크 브라운 요 색깔 있잖아요. 요 다크 브라운 요 새로 나온 색상인데 캘리그래피에서 밖에 안 돼. 요건 또 나파가 죽이란 말이에요. 익스클루시브 가죽은 이제 인조. 캘리그래피 가야만 요걸 고를 수가 있어요. 나파가죽으로 해가지고. 헤드램프 있잖아요, 요거. 요 사각형. 요거 때문에 좀 뭔가 조선의 레인지로버? 같지 않아? 요 살짝 비슷하지? 불 들어올 때. 어때? 요 사각형 느낌이 좀 안 비슷해요? 그렇죠? 요 느낌들. 뒷모습은 진짜 많이 좀 변한 게 없고, 왜냐면은 팰리세이드가 전하는 게 뒷모습은 무조건 안정감이래. 웅장해 보이는 느낌보다도 좀 편안해 보이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뒷모습은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요 이제 밑에 부분 있잖아요. 플레이트 부분. 요 부분하고 많이 변했고, 신형이라고 저 102구 느낌이 더 저 오른쪽 게 요즘 스타일 같죠? 왼쪽 거보다. 그리고 저 밑에 플레이트도 넓어졌어요. 디자인이 위에까지 넓어지니까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는 거야. 뒷자리 친구들의 애정행각을 안 보고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열을 접어도 요 정도 공간은 정말 GV80이 상대가 안 되죠. 이 공간 면에서는. 여기도 훨씬 더 편하게 탈 수가 있거든. 요거는 이제 구형이나 신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차를 그냥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해도 웬만한 트렁크 공간은 다 나오고요. 만약에 3열을 접었다, 4명이서만 타고 간다 할 때 이 공간 봐요. 골프 12명 칠 수 있어. 12명은 안 되겠지? 어림도 요즘에 진짜 많이 놀러도 가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막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의 선택지가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더 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아빠 혼자, 아내 혼자 타고 다닐 때도 정말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더 중요한 거 할인받고 사고 싶으신 분들은 구형 재고를 빨리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로드 노이즈가 개선이 되고 이중 접합 때문에 외부 소음이 더 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곧 시승 해보고 정말 GV80이냐 이거냐 고민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GV80이 더 비싸거든요. 비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번에는 시승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웠어? 뜨거워. 아, 뜨거워.